오늘 동영상은 섬나라 제주에서 기차 귤을 달려볼까요? 입니다. 오늘은 섬나라 제주도를 찾아 열차를 타고 선로를 달려보겠습니다. 제주에 열차가 있었나 정말 믿을 수가 없는데 아무튼 열차 찾아 출발합니다. 열차를 타기 위해 이곳 제주의 동쪽 중산간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제주에서 철길을 달려본다니 몹시 몹시 기대됩니다. 아하! 제주도 기찻길이 레일 바이크를 말했군요. 티켓팅을 하고 제주 중산간 지역을 달려보겠습니다. 코스로 보아용 눈이 오름을 철길에서 감상할 수 있을 듯합니다. 여행에서 뭐니뭐니 해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곳 레일 바이크는 반자동이라 힘들게 발품을 팔지 않아도 앞으로 나가니 참으로 편하고 좋습니다. 그간의 고된 삶의 스트레스 날리면서 출발합니다.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을 몸으로 느껴봅니다. 야호! 정면 앞쪽으로 산담이 보입니다. 산담은 무덤 주위를 둘러싸는 돌담으로 무덤이 망자의 집이라면 산담은 망자의 집 울타리인 셈이죠. 산담 한쪽에는 신이 드나드는 출입문인 시문을 만드는데 남성 묘인 경우는 왼쪽에 여성 묘는 오른쪽에 50cm쯤 텅습니다. 시문은 제삿날 자손들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기 위해 후손의 집을 찾아올 때 출입하는 문입니다. 소나 말의 출입을 제한하고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쌓아놓은 행마음 돌담이 산담입니다. 오른쪽으로 다랑쇼 오름이 보입니다.
용눈이는 여기 진짜 사람 많이 해. 많죠. 화산섬 제주도의 이러한 넓은 평지는 현무암질 용암의 특징 중 하나인 점성은 낮고 유동성은 높은 특징을 표현해줍니다. 이렇게 잘 흐르는 용암을 파 호이호이 용암이라고 부릅니다. 제주도가 동서쪽으로 긴 타원형을 이루는 원인은 이러한 파호이호이 용암이 동서방향으로 넓게 흘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산담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무덤이 많잖아. 그리고 공동묘지가 다 공동묘지가 다 저기 오름이야. 오름에 있어. 아니 용둥이 오름 대자리는 여기가 이제 개간에서 뭐를 심을 수 있는 땅 거 아니고. 그렇지. 곱창월같이 거칠고 모난 현무암은 점성이 크고 유동성이 낮은 현무암질 용암으로 파 호이호이 용암과 차이를 나타내어 이를 전문가들은 아이와용암이라고 구분합니다. 유동성이 낮은 아이와용암에 의해 형성된 현무암으로 거칠고 모간해 있습니다. 유동성이 큰 파호이호이 용암에 의해 형성된 현무암으로 넓은 평지를 이룹니다. 현무암을 유동성에 따라 아와 파호이호이 용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군요. 여기 뭐 당연히 흙이 까맣지. 현무암이 뭐가 되니까 철과 마그네슘이 많으니까. 정리하면 아용암이 흐르면 표면이 거친 현무암이 만들어지고 파호이호이 용암이 흐르면 표면이 매끈한 현무암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주도에서 현무암질 용암 중 용암은 고차월 지형을 만들고 파호이호이 용암은 빌레 지형을 만드는군요. 현무암질 용암 두 가지 정확하게 이해됐어요. 361개가 맞아. 앞쪽으로 제주도 오름 중 가장 곡선미가 아름답다는 최고의 오름인 용눈이 오름이 보입니다. 그 한우 있잖아, 한우. 한우가 여기를 바닥을 노랗게 물들여. 한우대를 몰고 여기를 오나보죠? 그 여기 저 목장이 있어. 그래서 이리 몰고 와줘서 자연스럽게 찾길 위해서 용눈이 오름을 감상하다니 대박입니다.
열차 기관 사갔습니다. 제법 속도감도 느껴집니다. 출발 이후 지금까지 탑승객들이 특별한 활동이 없음에도 레일 바이크는 잘도 앞으로 갑니다. 다랑시 오름이 다시 보이네요. 제주에서는 유동성 좋은 파호이호이 용암이 흘러 만들어 놓은 넓은 평지를 빌레라 부른다고 앞에서 설명드렸죠. 인공적으로 식재해 놓은 삼나무입니다. 삼나무는 성장은 빠르나 목재로서의 가치는 적어 보입니다. 자연과 하나 된 느낌이라 정말 기분 좋습니다. 제주 중산간 지역이 너무 평화롭고 공기도 좋습니다. 어느덧 출발 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략 30분 정도의 힐링 시간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철길을 달려본 참으로 유쾌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차 타고 떠나본 제주도 여행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끝.